도대체 얼마큼 뽑은 거야? 지방급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잘 바꾸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서울에 사는 편채은이라고 합니다. 저는 팔 지방흡입 하려고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이제 저희 학과가 과복이 있는데 과복을 입으면 팔 있는 데가 조금 끼거든요.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가슴 있는 데가 좀 안 맞는다고 하면 저는 가슴은 괜찮은데 팔 있는 데가 조금 안 맞아요. 그러면 이렇게 입을 때 괜찮아요? 들어오는 간에 좀 이렇게 팔 올리고 굽히고 이런 게 잘. 제가 입시했던 그 몸으로 치수를 쟀어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한 13kg 그 정도 쪄가지고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? 요 20살 됐으니까 이제 술 먹고 애들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막 많이 먹고 해가지고 살 쪘어요. Don't even worry about it. 저희 학과가 과복을 입는 그런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입을 때 이제 친구들이 다 사진을 찍고 이러잖아요. 저는 제 팔만 우선 막 봐요. 그러면서 제 팔만 이렇게 엄청 크고 다른 친구도 마르고 예쁘고 길고 우선 길고 말랐어요. 저는 길고 두꺼워요. 그럼 이제 제 팔 막 보정하고 친한 몇 명한테만 머리야 빨리 보고 싶다고 과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서 우선 보정 안 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다음에 팔 움직이기. 팔 움직이기? 과복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됐는데. 어때요? 심정은? 응? 그럴 거니까 좀 떨리네. 빨리 하고 싶어요. 친구들한테 한마디. 얘들아 나도 이제 과복 입고 너네처럼 만지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좀 실감이 나요? 네. 옆구리 있는 데까지 다 잡는데 생각보다 커요, 몸이. 자, 이제 수술하러 가요? 아, 저 너무 떨려요. 자, 바이바이. 잘하고 와요. 어때요? 괜찮았어요? 됐어. 무슨 꿈 꿨어? 꿈 안 꿨는데 언제 잔지도 몰라요. 발에다가 수행도 자주 발에 한 두 번 찔렀고요. 세 번 찔렀는데 분명히 그래서 수액 맞고 약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안 잤거든요. 그래서 채은님 물어보길래 자는지 물어봤는데 네 이랬더니 아직 안 주무시네 이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러고 눈 뜨니까 회복실이 팔은 지금 어떤 상태야? 모래 주머니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러네요. 소주 한 3병 정도 마시고 팔 배고도 한 5시간 정도 주무신 거 같아요. 팔 저릿저릿해가지고 피 안 통해서. 수술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잔 거 같은데. 대략 그 정도 됐어요. 근데 잤어요? 잠을 안 깼었어요 그때는? 안 깼다고. 근데 저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제가.
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췌한 적은 처음일 거예요. 얼굴이 하얘. 하얘요? 응. 얼굴이 하얗다니까? 괜찮아요. 선생님이 많이 뽑았는데. 많이 뽑았대요? 응. 얼마 뽑았대요?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비키니 입고 다녀도 된다. 아직 배 때는 안 돼. 괜찮아요? 너무 추워요. 그럼 관리 받으니까 어때요? 확실히 얇아진 거 보이고 원장님께서 2000cc 뽑았다고. 2000cc면 도대체 얼마나 뽑은 거야? 안녕하십니까. 파이 지방흡입을 한 편채은입니다. 제가 파이 지방흡입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에서 입는 과복을 입을 때도 막 되게 뭐 꽉 끼고 이런 느낌 없이 잘 입고 다니고 친구들도 팔이 되게 얇아졌다고 많이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. 저는 현재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 정말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보면은 이제 딱 붙였을 때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살이 없어진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직은 바보는 좀 있는데 이게 점점 병원에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 후기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나중에 사진 보내줘요. 맞지 않은 거. 버킷리스트 했으니까 사진 찍고. 제가 파이 지방흡입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제가 지방흡입을 하기 전에 그 과복에 자켓을 입고 팔을 못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팔도 굽어지고 이제 만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은 친구가 찍어주고 있는데 되게 흐뭇하게 봐주고 있네요. 완전 잘 됩니다. 그리고 잘 된 것 같죠? 네,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